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반도체 오빠 철장입니다. 또 이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끈한 화요일. 화끈한 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 열정, 뜨거움, 그런 그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화끈하게 한번 하루를 시작하자고요. 오늘 메뉴도 이제 화끈한 라면 한 그릇 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라면이냐니까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동안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오늘 점심을 한번 짬뽕보다는 왠지 청양고추 넣고 팔팔 끓인 그런 화끈한 그런 라면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이 한번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 하루를 한번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성공에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는 사람. 장점을 먼저 보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 그네 번째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다섯 번째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는 고마움을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죠.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술, 담배로 풀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는 욕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 아홉 번째는 부모님에게 잘해 주는 사람. 열 번째는 욕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한 번째, 자기계발에 진심인 사람. 열두 번째,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 열세 번째는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열네 번째, 늘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 열다섯 번째는 상대의 말에 잘 공감해 주는 사람이죠. 열여섯 번째,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열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 열여덟 번째, 한번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19번째,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20번째, 힘들 때 함께 있어 주는 사람. 저는 그래요. 이 즐거운 사람도 좋지만은 힘들 때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옆에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은 진짜로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 중에서 평생 함께 해야 할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생각을 이제 관철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처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주위에 제가 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 보니까. 요즘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이게 있어. 당장 23일부터 하루 쉰다. 삼성전자 주 4일 근무 부분 도입. 이제는 주 5일이 아니네요.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직원들이 하루 쉴수 있는 월 1회 주 4일 근무를 시행한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번 달부터 직원이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을 하면은 매월 1일씩 쉬는 월중 휴무를 이제 신설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4조 3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 등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그 주의 금요일에 쉴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주, 주 4일 근무제를 적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당 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직전주 금요일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월 1회 주 4일 근무제는 당장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금요 휴무제 명칭은 디바이스 경험 부분은 디벨롭 먼트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부분은 패밀리 데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디벨롭 먼트데이. 참 발음이 힘드네,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영어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네. 왜 좋은 말도 있는데. 그냥 행복데이라든지 가족데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뭐 패밀리 데이, 디벨롭먼트 데이 뭐 이렇게 쓸 필요 있나? 우리 아름다운 말도 있는데. 하여튼 삼성의 올해 노사 협의회 결과에 포함된 그 내용인데, 노사 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임금 등 그런 근로 조건을 협의한 기구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해피 프라이데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네요. SK 그룹사 중 SK,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들도 부분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럽니다. 참 좋습니다. 부럽죠, 여러분. 아주 좋아요. 하여튼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시장 1위를 차지하겠다는 삼성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듯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TSMC 간 시장 점유율 격차가 지난 분기보다 더 벌어졌다. 그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 감소폭 역시 주요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 중 삼성전자가 뭐 가장 컸다고 합니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소비 심리 악화 그리고 업계 비수기가 겹치다 보니까 전체 파운드리 시장이 불황을 면치 못했어요. 올해 1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 상위 10개 업체 매출이 273억 300만 달러인데 전분기보다도 18.6%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2위 업체인 삼성의 그 매출 감소폭이 컸어요. 같은 기간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이 34억 4,600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도 36.6% 줄었네요. 이렇게 삼성의 시장 점유율 역시 15.8%에서 12.4%로 떨어졌고, 반면에 TSMC의 시장 점유율은 58.5%에서 60.1%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점유율 격차는 42.7%에서 47.7%포인트로 5%포인트 더 커진 겁니다. 이렇게 TSMC 역시 매출은 줄었는데, 그러나 감소폭이 삼성전자보다 적어가지고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네요. 1분기 TSMC 매출이 199억 6,200만 달러로 기록한 전분기 대비 16.2% 감소해서 167억 3,500만 달러로 집계됐고, 노트북하고 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의 수요 감소가 직격탄이 됐어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UMC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는데, 또 타워 반도체가 PSMC를 앞질러가지고 7위를 차지하는 등 일부 순위에 약간 변동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운드리 업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트렌드포스는 파운드리 시장 불황이 올해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감소세가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다 아이폰을 써서 삼성폰을 쓰면 왕따가 된다고 아이폰만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가 없었다. 뭐 주부 모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변 친구들이 다 아이폰을 쓴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줬다. 직장인 모 씨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성폰 쓰면 왕따, 아이폰 안 쓰면 왕따. 그런 농담 섞인 말이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 아이들의 그 아이폰 소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다 보니까 삼성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고, 현지 언론들도 미국 내 Z세대의 그 아이폰 소녀 현상 때문에 분석이 돼요. 12일 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니까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 1분기 애플하고 삼성의 점유율 차이가 벌써 36%로 집계됐는데, 21년 1분기 17에서 지난해 1분기 24%에서 올해는 36%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애플 아이폰이
북미 시장에서 젊은 층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점유율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갔고, 반면 삼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의 원인을 아이들의 지나친 아이폰 선호 현상 때문으로 분석을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니까 미국의 젊은 세대는 아이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게 아이폰 사용자들끼리 문자를 주고받는 아이메시지예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이폰은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문자 메시지는 색이 다르게 이제 표시됩니다. 아이메시지에는 아이폰 전용 이모티콘이 있어요. 디자인과 카메라는 물론이고 아이폰 사용자들끼리는 이용하는 그 사진 공유 서비스 에어드랍도 젊은 세대가 아이폰을 선호하는 이유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미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지난해 미국의 그 Z세대의 83%가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삼성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비율은 10%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FT는 2019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35% 있지만은 22년 이후 50%로 웃돌게 된 것은 Z세대의 영향 덕분이라고 분석을 하죠. 한국에서도 아이들의 그 아이폰 선호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대와 그런 20대가 소유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이었죠. 52%로 나타났고, 삼성 갤럭시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44%였습니다. 이렇게 10대들 사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이미지는 아재폰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아재폰. 대부분의 그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저렴한 가격의 갤럭시 제품을 사주다 보니까 10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브랜드로 이미지로 굳어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참.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이폰으로 쏠린 젊은 세대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 위아래로 접는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사례처럼 제품 및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Z 플립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새로운 폼팩터와 그런 사용성이 10대 사이에서 이제 힙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열쇠가 그런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아이들이 아이폰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사장식이나 올랐던 임원이, 야,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 이거야말로 진짜 현대판 매국노 아니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댓글들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몰래 빼내가지고, 중국에 복사판 공장을 지으려던 국내 반도체 업계의 그 권위자의 그런 기소 소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술 유출로 인해 가지고 삼성의 그 예상 피해 금액은 최소 한 3천억 정도 되는가 봐요. 이 반도체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만행의 누리꾼들도 상당히 공분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꾸준히 반복되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이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유출, 그 범죄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볼 때는. 12일 날 수원지검이 이제 삼성전자 전 상무, SK하이닉스 전 부사장 출신인 그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그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했네요.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중한 명은 그 삼성전자 중국 시한반도체 그 공장의 감리 회사인 비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비사 직원이었다. 그래서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그 BED하고 BED 그 베이직 엔지니어링 데이터인데, 이거하고 공정 배치도 설계 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반도체 공장의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에요.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핵심 8대 공정의 그런 배치, 면적, 이런 정보가 기재된 도면인데, 모두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네요. A씨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중국의 삼성전자 공장의 복사판과 같은 또 다른 그런 공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심지어 삼성의 중국 시안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서 행해졌나 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씨가 삼성에서 18년 근무하고 하이닉스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했던 국내 반도체 공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던 인물이라는 점이랍니다. 업계에서는 그는 반도체 수율의 그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그는 은퇴 후에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한 뒤에 골들이네. 삼성과 하이닉스 등의 핵심 반도체 인력 200명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반도체 업계는 큰 충격으로 이제 휩싸인 거죠. 삼성의 그 피해 예상 금액은 최소 3천억, 많게는 수조원까지 될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번에 유출된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인 점, 30년에 걸쳐서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기술 유출 범죄가 처음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삼성전자 전 부장 시모 씨가 전 최첨단 3나노 공정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그런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에는 DS 부문의 소속 직원이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권을 외국인 메일로 발송하고 보관하다가 적발돼 해고 처리됐고, 현재 국가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국내 협력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다른 직원도 중요 기술 자료에 대한 사진 수천 장을 보관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해고 처리됐다고 하네요. 삼성은 그 사내 보안 시스템과 제품 그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국가 핵심 기술 보안 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국가 핵심 기술별 임원급의 관리 책임자도 이런 지정을 하고 있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하고 정보 보호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기에 다양한 교육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임원급에서 자행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모두 막기란 것은 쉽지 않아요. 업계에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도체 산업의 그런 중요성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18년이나 몸담고 있는 고위직 출신 전문가가 이런 범행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죠. 실제로 한국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솜방망이에 불과해요. 대검찰청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간의 연구 보면 보고서 보면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입니다. 이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292명, 80%에 달하죠. 실형을 선 사람은 단 73명, 20%입니다. 실제로 앞서서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서 최첨단 3나노 이런 공정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C씨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네요. 초범이고 뭐 실제 피해가 없었다 그런 점인데, 반면에 대만하고 미국 등은 처벌이 무겁다고 합니다. 그 대만은 지난해죠, 국가안전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군사, 정치 영역 그쪽이 아닌 경제 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되도록 했어요. 반도체 기술을 포함해서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대만 달러 500만 위안 이상의 1억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국은 최대 33년의 징역형 때립니다. 연방 그 양형 기준을 통해서 피해에 따라서 범죄 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술 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의 범죄에 해당해서 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은 그 피해에 따라서 최고 36등급까지 상향 가능하죠. 이 경우 18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어요. 일단 앞서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그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그런 현행 감경 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감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주지 말자. 확실히 때려잡자. 뭐 그런 겁니다. 검찰청,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술안보 관련 부처들도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좀 슬픈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오늘은 기쁜 소식이 아니네요. 참고하시고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도 매일 좋은 소식 있겠습니까? 안 좋은 소식도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